저 헐. 성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야, 넌 여기 왜 있냐? 나 여기서 참으로 일해요. 널 참으로 쓰는 집구석이 다 있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죠. 도개베비랑은 아직도 같이 사냐? 예. 올해도 붙어 산다. 저기 그럼 도개베비도 여기 같이 있냐? 여기서 같이 일했는데요. 지금은 천둥에 따라서 천국에 장사길 나가고 없어요. 장사길은 무슨 장사길이요? 천둥이는 지금 아래 적 두령님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천둥이는 그 탐관오리들이 발발 떠는 아래 적 두령님이 돼 있단 말이요. 그럼 우리 도개베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 뻔하지. 천둥이 따라간다 해놓고선 어디 딴 데로 샜겠지. 너도 알겠지만 그 아래 적은 생기는 게 없는 도둑질인데 도가베비가 그걸 왜 하겠냐. 분명 어디 딴 데로 새서 지 맘에 드는 딴 도둑년 하나 꿰차고 살고 있을 거다. 저 박순이는 어디 있냐? 아니 그놈들이 쇠도를 어머니를 왜 잡아가요? 아유, 뻔하잖여. 잡아다 가둬놓고 매질하면서 주모 있는 데를 대라. 그래서 네가 잡혀가면 또 천둥이 있는 데를 대라. 아니 내가 천둥이 있는 데를 어떻게 알아요? 야, 그놈들이 언제는 알고 모르고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잡아가더냐? 매는 장사가 없다는데 아무리 심지가 굳고 입이 무거운 동상이라도 그 모진 포도청 매를 우측에 견디겠냐?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반지를 대비해서 오늘이라도 너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어라. 여긴 위험해서 안 돼야. 그나저나 아무 죄도 없는 쇠도를 어머니 원통에서 어떻게 해요? 나도 어제 잠 한 숨을 못 잤다. 매를 대신 맞아달라면 찾아가서 매품이라도 팔아주고 싶은 심정이다. 나오지 말고 들어가 있어라. 예, 살펴가세요. 그리고 가. 아니, 오늘 출청을 할 셈이냐? 포도청 동향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조금 전에 어머님을 찾아 사람이 왔다 갔다. 글쎄 새도라제가 포청에 붙잡혀 갔댄다. 네, 이럴 줄 알고 이리로 모신 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선 네가 아는 다른 곳으로 어머니를 좀 모셔다 다오. 어머님보다도 나는 네가 더 걱정이다. 몸도 성치 않은데 나가서 조심하거라.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리고 어머니 일은 내 포청 안에 들어가서 잘 한번 알아보겠다. 에휴, 이제 나는 꼼짝없이 독수공방하게 생겼네. 언니, 이제 어디로 가요? 몰라, 나도 가봐야 알아. 에휴, 며칠 같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아니, 섭섭이고 뭐고. 아니, 내가 원래 빚이 어디 갔어?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글쎄요? 난 모르겠네요. 분통 뜯지 않은 것도 하나 없어졌고. 내놔. 아이, 언니도 다른 거 있잖아요. 있어도 내놔. 또 다른 거 내 거 뭐 감춰놓은 건 없어? 없어요. 아, 저기 큰년이 성님이요. 우리 도개베비가 딴 도둑년을 얻어 같이 살고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아무래도 우리 도개베비가 천둥이 따라서 아래 적이 된 것 같아요.
아내 저건 뭐 아무나 시켜주냐? 지가 하고 싶어도 안 뽑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둥이가 두령이면 실력이 좀 모자라도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개베비도 옛날에 도개베비가 아니에요. 도개비가 죽고 난 뒤로 아래적이 되고 싶다는 말 참 많이 했어요. 비녀 하나가 또 없어졌네? 언니, 아 비녀 많은데 비녀는 하나 주고 가요. 은비녀도 아닌데. 머리 지를 때마다 언니 생각할게요. 아이고, 그래라 이 도둑년아. 이 분통이랑 얼레빗이랑 그 비녀랑 너 다 가져라. 고마워요, 언니. 벌써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들 보고 그러나? 우린 왕두령 배에서 떨어져 나온 마포 깨돌이 패다. 여기 마왕놈이 누구냐? 이분이 마왕님이시고 내가 마왕님을 보필하는 영좌다. 경자는 무슨... 에? 이씨... 왜들 이러시오! 그만들 하시오! 이 실업의 아들놈아, 왈자가 자랑이냐? 똑바로 무릎 꿇거라 이놈들아! 여기 계신 이 마왕님은 아래쪽 두령님 때문에 잡혀온 의인이시다. 감히 내 형들 같은 서푼짜리 왈자들이 어디서 왈왈대느냐? 소인님들 몰라뵙습니다요. 냉큼 큰절을 이거라. 이러실 곳 없소. 아닙니다. 이곳은 이곳의 법도에 따라 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지내기에 불편한 것은 없소. 예, 저는 불편한 곳 없이 대접 잘 받고 있습니다. 봐라 이 녀석들아. 포교나리께서도 우리 마왕님이 안부를 묻지 않느냐? 선배들 몰라뵙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요. 두령 안에 있느냐? 두령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송파에 가 계십니다. 송파에 무슨 일로 갔다 도냐? 양식도 떨어지고 요즘 저희들도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긴 내 놈들 둘 뿐이냐? 예. 다른 놈들은 어딜 갔느냐?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수금 나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니, 이놈아. 어찌 배고프단 소리를 입에서 나오느냐? 굶어 죽어도 왈자 입에서는 배고프단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조금만 참어. 잘 오갑니다. 예, 또 오쇼. 에이, 이 집 주모가 누구냐? 예, 난데 왜 그러시오? 장세 받으러 왔다. 아, 장세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저 되기네. 어, 이리 와봐봐. 왜? 저기 우리가 그 왈자님들한테 매겨드리는 장세가 월마요? 왕두령 패요? 어머 모르겠냐? 내 기억으론
왕도령 살아있을 때는 한 달에 단양씩 바쳤어. 근데 지금은 세냥으로 내려갔는데 그 세냥도 지금은 주문 안 돼. 왜 안 돼? 주막거리 상도계에서 약속을 했어. 장세 바치는 집은 너나 할 거 없이 쫓아가서 홀락 불질러버리길. 아니야.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해? 상도계에서 똘똘 뭉쳐서 내린 결정이에요. 이제 우린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니 상도계 어떤 놈이? 며칠 전에 개원 하나가 왈자들한테 돈 줬다가 세 칸 반짜리 주막이 한 칸이 다 타버렸어요. 어떤 놈이 아니라 우리 개원들이 가서 부지른다니까요. 아 그럼 어떡하면 좋냐? 아 어쩌요?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헛걸음 하셨네. 하하, 그 어째 사람이 그렇게 요량이 없는가? 어? 슬쩍 집어주면 되잖아. 우리도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안 돼요. 만일에 그랬다가는 이 주막거리에서 장사를 못해요. 차라리 그냥 불사지르고 가세요. 그게 외래 우릴 봐주는 거예요. 이 엠병을 당장 가서 상도계부터 적재하겠구만. 아, 자, 일단 좀 앉읍시다. 응? 앉아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근데 왈자들한테는 국밥도 팔지 말랬는데. 상도계에서요.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네, 이놈 잘 만났다. 이놈들 묶어라! 예! 예. 아,